아, 양고기 좋아합니까? 아, 양고기 좋아해요. 아,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는 양고기는 그냥 집에서 후라이팬에 그냥 굽기만 해도 그냥 구워도 맛있어요. 사랑합니다, 양고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정도예요. 자, 이거는 마카롱, 초콜릿. 다른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마카롱 좋아해요. 디저트류. 예, 디저트류 좋아해요. 아, 저게 문제가 저 칼로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번 잡으면 네다섯 개 그냥 들어갑니다. 아, 근데 마카롱은 의외로 달걀이랑 아몬드랑 주로 많이 들어가. 당은 좀 많이 들어가. 설탕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방은 별로 안 들어가. 아, 그래요? 건강식품이. 아, 정말요? 말하자면 지방이 들어가는 것보다 모든 일이야. 당이 지방 들어가는 것보다는 건강식품이야. 미셰프님이 말 믿지 말래. 당이랑 단백질만 들어가면 건강식품 아닙니까? 우리 나이엔 당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자, 아, 역시 또 이거 토마토. 토마토. 내가 요즘 정말 맛있게 먹는 토마토예요. 아, 뭐 특별한 토마토. 이건 정말 강추하는데 여기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스테비아 토망고라고 하는데 토망고 네. 약간 정확히. 굉장히 달아요. 토마토가 그냥 먹어도 설탕 뿌린 것 같이. 네. 이게 스테비아가 네. 천연 당분이에요. 그렇지. 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설탕 내가 찾아봤어요. 아는 분한테 지금 무슨 지금 잘난 척이야 지금. 지금 잘난 척을 지금. 진짜. 차가운 게 지금 찾아봤더니 그 천연 당분을 이 밭에 뿌리고 그 뿌린 다음에 그걸 재배하면 이 맛이 나. 아니 근데 그러면 좀 그런 그 뭐지 칼로리인가 뭐 이런 거 좀. 근데 칼로리 없어요. 칼로리 없어요. 칼로리 없다고요? 제로 칼로리. 거의 제로 칼로리. 그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마토니까 그렇죠. 근데 역시 할리스타는 좀 특별한 걸 먹네. 그러니까요. 일반 가정에는 잘 모르잖아요. 다이어트죠. 예예. 이거 또 할리스타네. 왔어. 팬들한테 왔어요. 이거 뭐예요? 떡국. 저거 뭐냐면 야 중국식 약간 떡 같은 뭐 그런 건데 네. 그 와이프가 약간 땡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저거 먹는 걸 보고서 산 거예요. 사서 저걸로 떡볶이 같은 거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팬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 아니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산 거예요. 타피오카라는 그런 네. 이제 반죽할 때 같이 섞어서 한 건데 이제 식감을 되게 좋게 만들죠. 그래서 LA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서 예. 찜닭이나 떡볶이나 예. 파스타 이런 데다 많이 한국에서 더 많이 응용하더라고요. 예. 야, 이건 뭐죠? 한류 스타 외울 겁니다. 봐봐요. 플레인 로티. 한류 그러지 말고. 아, 얘가 산 거예요. 아, 인도 팬이 분신이 아니고 커리에 난 같은 거예요. 난 이게 반죽돼서 그대로 얼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야. 후라이팬에 잠깐 구면 이게 버터가 발라져 있나 봐.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인도에 진출하려면 예. 그 나라 음식을 알아야 되는구나. 아, 인도 진출 염두에 둔 거기서 인구가 많거든요. 예. 아하.